네, 빨리 잡니다. 네, 큐라테스 2일차 15시 청약 경쟁률입니다. 예상보다 조금 더 들어오고 있고요. 네, 12시에 청약 건수가 13,000건이었는데 두배 정도 들어왔죠. 한 2만 건에 9,000건 정도 예상했는데 거의 뭐 2만 건, 네, 대신에 2만 건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신용은 좀더 들어올 거로 보여지고요. 지금 1,625억 들어왔습니다. 네, 일반 경쟁률이 113, 54죠. 네, 대신 신용, 네, 비례가 227, 108. 신용이 둘다 유리하고요. 균등이나 뭐 비례까지. 12시에 한 670억 정도 들어왔었는데 그 금액에 한 2.5배 정도 들어온 것 같죠 지금. 네. 최종을 예상을 하면은 대신이 청약 건수 2만 건, 신청이 한 9천 건 정도, 아 9천 건이 아니라 한 1만 건 정도 예상이 되고요. 예, 균등은 14주, 15주 거의 비슷하게 들어갈 것 같고요. 둘다뭐 어차피 수수료가 있으니까 대신 서버가 아마 신용 서버보다는 네, 좋을 겁니다. 네. 기존에 청약을 대신이 좀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. 일반 경쟁률은 대신이 1,150, 네, 신용이 한80 정도 올라갈 것 같고요. 최종 증거금은 한 2,200억. 예상보다 많이 들어오는 거죠. 네, 오전에 점심때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들어오는 수준이고요. 대신에 28,000주, 네, 신용은 1만 주죠. 신용이 한 1만 주 정도 청약한다 그러면은, 네, 증거금은 한 2천만 원 정도 필요할 거고요. 배정은, 네, 한 43만 원 정도 배정이 될 겁니다. 아, 더하기 잘못됐네요. 네, 신영이 77주죠. 그건 대신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건 대신 숫자고요. 28,000주 청약을 해야 되고, 신영에 네, 2천만 원만 청약해서 30만 원 정도면은 네, 재미로 하는 수준이 되겠죠. 네. 아니면 뭐 2천만 원 넣기 싫다 그러면은 네, 가족 계좌 사용해서 균등만 받아도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수수료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뭐 어차피 비슷하죠. 2천만 원 넣어서. 네, 5% 마이너스 이자 계산해 보니까 네, 한 5,500원 정도 네, 발생을 하네요. 이자 비용이. 네. 77주 받으려면은 네, 뭐 가족 계좌 5개를 써야 되죠. 그럼 수수료가 8,000원이 더 나오겠죠. 5개씩 본인 원래 하나 나온다고 치면은. 네, 그러면은 5,500원. 뭐 비슷하네요. 네. 5,500원이나 8,000원이나. 네. 네, 신형의 네, 최악을 네, 만주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더 넣는 거는 조금 무리고, 네, 계좌를 좀, 가족 계좌 쪼갠다는 거는 매도할 때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.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,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상장일은 6월 15일이고요. 좀 이따가 최종 경쟁률 한번더 올려드리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